역사 스페셜. 오늘은 경남 김해시 가랑구 93번 길에 있는 수로왕릉을 찾았습니다. 수로왕릉은 어떤 사람이냐? AD 40에서 199까지 사서했던 분이십니다. 바로 가락구 가야의 시조이다. 김해 김씨의 시조이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김해 김씨가 4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성이 뭐다? 김해 김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손을 가진 수로왕의 능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냐? 김해에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면은 이렇게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다시 문을 통과하고, 세 번째 문을 통과하면은 수로왕릉의 모습이 있다. 주변에 이렇게 신도벽각이라고도 되어 있죠. 여기에는 아마 가락사, 가야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레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풀어놓고 문헌을 해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로왕릉의 왕릉을 보는 겁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저기가 바로 지금부터 건 2000년 전에 이 나라의 한 국가의 왕으로 계셨던 수로왕을 보시고 계십니다. 수로왕은 참고로 158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구찌봉에 수로왕의 탄생괘가 있습니다. 실화일 수도 있고 비화일 수도 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삼국유사에 다 나옵니다. 10일 만에 승인이 됐다, 구척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수로왕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계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요즘 생각하면은 고인사 같은 선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무덤에 대한 것과 능에 대한 것과 네, 왕비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1500년, 1800년 전에 적어놨던 네, 삼국유사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나온다고 하죠. 지금 수로왕릉의 주변은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백 년이 된 나무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셔서 이 하나하나 이름이 새겨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건물들도 있고 새로 다시 지어놓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수로왕의 왕의 능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이 문을 통과하면 큰 숲이 나옵니다. 아, 엄청납니다. 그냥 여기서 여름을 내하셔도 될 정도로 엄청나고 시원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대나무도 보이지만 대부분이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숲도 잘 바꿔져 있어요.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아, 김씨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시조가 여기 계시니 사실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하겠죠. 어쨌거나 조상 선전 이 잃어버린 역사 우리에게 잘 밝혀지지 않은 가락구, 그 당시 삼국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졌던 가야가 가락이 왜 멸망하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신라에 흡수됐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엄청난 기계를 가지셨던 수로왕릉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수로왕입니다. 그분의 부인은 인도에 오셨던 바로 아유타국의 공주 왕비 황후예요. 그 황후에 대한 것은 다사스탑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기록은 1500년 전에 일년 선생님이 적어놓던 책자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죠. 여기 수로왕릉이 있습니다. 수로왕이 창대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나라의 한국과의 주인이 있었던 수로왕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아마 정사를 보셨던 그런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쪽에는 지금 무덤이 있지만 이렇게 그 당시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아주 화려한 조각을 해놓은 여기에도 뭐저 있습니다. 가락과 관련된 이게 가야와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놓은 비문이죠. 성문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경남 김해시 가락로 93경길에 있는 가야의 시조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 가야 가락국의 황제였던 바로 김수로왕의 능을 보고 계십니다. 세월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그분의 어를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은 경남 김해시 가락의 가야 가락의 시조이신 수로왕을 찾아 고맙습니다.